기도 올립시다. 영광을 위하여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만대를 명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이루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공의를 위해서 독생자 내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이 시간까지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책, 모든 세일 교훈의 책을 요한사도에게 주시면서 내가 구름 타갈 때 이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보겠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까지 새노래 불러서 세일을 구하고 있나이다. 지금은 악마 득세 시대라 야곱이 다 잡혀갔지만은 스룹바벨의 머리돌로 다시 찾아와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시나이다. 이 비밀을 아무도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말씀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생활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자라나서 신부단장 세마포 입혀주시옵소서. 다시 창조해야 되겠나이다. 우리 본질이 타락돼서 쓸모가 없습니다. 선악과 우리 몸의 피 속에 가득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불순종하고 있나이다. 고쳐서야 5개월에 신과같이 쓰임을 받겠나이다.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근속들 중에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가정보다 질병의 고난, 마귀의 시험, 마귀 참소, 악마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은 천군 천사 미가엘이 동원되면은 다니엘 10장같이 1335일 후에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겠나이다. 이 시온산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뱀을 만들었고 뱀이 용이 되었고 사탄이 되어서 6000년 동안 타락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천사를 명하여 쇠사슬로 용을 묶으라면은 용의 세계는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이 땅에 천년이 펼쳐지나이다. 우리 다 말씀을 따라서 새 천년 안식의 왕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 불러드려야 되겠사오니 인격 장성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끝이 나는데요. 50장은 북방 바벨론의 재앙, 이스라엘의 예언, 구원의 예언입니다. 그 결론은 마귀는 쓰임을 받고 없어지고 고난받던 야곱만 회복받아서 이 땅의 주인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 갈대아 땅, 일곱 머리 짐승 국가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열방 중에 강고하라. 이게 우리 강고가 다시 연인데요. 계시록 지나는 것은 짐승이 망한다는 겁니다. 일곱 머리 짐승 국가가 예수님이 아마겟돈에 와서 다 불태운데요. 그 계시록 16장 18장이거든요. 열방 중에 강고하라, 공포하라, 길을 세우라. 이 기호가 우리 구의사재단에 75년도 5월 15일에 승리 기호 세웠어요. 이 우리 재단의 기호를 위해서 10년 전에 예표종 이인혜자 목사님이 65년 5월 15일에 기호를 세웠어요. 그분은 눈으로 봐서 기호를요, 공중의 기호를요, 태극기 하고 은빛이라고 보고 이 기호가 팔랑팔랑 흔들리면서 북진한대요. 이 기호 들고. 그 하나님이 너 본 기호 있지? 저 계룡산 항로봉에서 기도하다가 그래 그걸 네 성전 8개월만 했잖아. 거기다가 정면에다가 꽂아놓고 매일 아침 7시에 올렸다가 12시에 내려. 나는 하나님은 낮에 하나님께 12시도 밤이거든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너 기어 꽂을 자리 못 파겠지. 힘도 없고 하니까 내가 파놨다는 거예요. 기어 꽂을 자리를. 그 계명을
음성을 듣고 정말 와서 찾아보니까요, 우리 수도원 앞에 반석이 한 30, 40평 돼요. 널찍한 반석인데 거기 복판에 구멍이 뻥 뚫혔다는 거예요. 석자, 석자. 그래, 흙이 먹혔는데 흙을 파내니까 구멍이라. 그거 기봉을 딱 꽂고 세면도 한 숟가락 딱 파시니까 딱 됐단 말이에요. 그걸 7년 동안 거기서 올리면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 12시에 내려오라케 아침에 기어 달았다가 하나님 아침에 하나님거든요. 그래서 기어를 세워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그렇게 예언은 2500년 전에 했는데 지금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구약의 바벨론은 표면적 그림자고 오늘의 신약시대 바벨론은 일곱째 무리가 소련인데 소련이 한국과 싸워서 언제 졌느냐? 모든 연대가요, 유다의 연대가 회복의 연대, 구원의 연대인데 70년 만에 유다가 이겼다. 그래서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한 지 70년에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국 괴롭히다가 1905년도에서 70년 더 하면은 75년도. 그래서 오히려 기회를 주면서, 그래서 기호 세우신 분이 예표기 때문에 그 기호를 순으로 넘겨줄 때 안수했어요. 그래서 기호가 넘어온 거예요, 사명이. 자,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니시 했지요. 아말렉이 올라올 때에. 모세가 그 기호요. 손을 들면은 아말렉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손을 내리면은 원수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돼. 그 모습 80성 노인이 힘이 없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형님하고 미리암의 부인이 매제지 매제 훌 그 두 사람 남자가 딱 들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이 기호를 들어주겠어요? 글쎄 들어주라는 건 모르겠네. 뭐 힘 없으면 도망가겠지. 근데 그 우리 거울로 보여줘서 그렇게 이게 그래서 요 모세가 돌단을 쌓고 야 내가 이래봐도 여호와가 쓰는 종이 돼 내가 기호다 이게 그 여호와 니시 자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란 말은 기호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기호다 근데 그 종이 모세다 말이요 그래서 아까 성가 불렀죠 모세같이 쓰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 받아 줍소서 이 기호가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5장에 기호를 쓰고 북방불로 온다. 11장에 만민의 기호는 예수다. 그렇죠? 또 31장에 기호를 들면 아수르가 없어진다. 기호를 세우고 49장에 막 열방에 들어온다. 기호 세우고 62장에 기호를 세우고 이 복음이 세계로 나간다. 돌을 지하라. 길을 숙축하라. 만민의 기호를 들라. 예를 들면 5장에도 기호를 세우고 북방에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모든 성경은 예수가 기호인데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18절에 나 여호와는 공의하는 시라 공의. 네, 공의를 설명하게 달려봐요. 이게 공의입니다. 공평입니다. 이쪽 저쪽이 이건 불이래요. 이 공의거든요. 그 에덴 동산의 공의인데 뱀이가 탁 밟아버렸어 이걸. 그 에덴산 올라갔단 말이요. 타락이 됐단 말이요. 그 예수가 와서 이걸 올려줘, 이렇게 올려. 올려주는 것이 예수의 사명이에요. 그 예수가 마귀한테 맞아 죽어야 돼. 이 마귀가 이 땅을 망신하시니 예수가 만든 뱀이 왕이 되었으니 예수가 대신 죽고, 그러니까 이 공평. 그 예수 믿으면 공의예요. 안 믿으면 불의예요. 여기 시장과 저울이 있죠? 요즘 들줄 없어. 다 안 재배해 주지만은 옛날에 시장, 고추 팔 때 저울. 딱 뜨면은 저울이 수평이 되잖아요. 그 저울 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공평이거든요. 그 이게 올라가면은 불이란 말이요. 수평이 돼, 수평. 근데 여기 줄이 있어요. 저울 때 줄. 그 저울 장사가 이제 들고 있는데. 저울 쏟기는 건 문제 없습니다. 요 손가락을 늘리면 이제 올라갑니다. 저울 추는 상관없어.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요, 계속 사기당하는 거야. 대구 사람들 와가지고 고철 장사 꼭 살 때 이걸 눌리니까 이걸 안 보거든 좀 이것만 보거든 사람들이 이거 눌리지 몰라 그래 한두 근은 꼭 쏘고 먹거든요 집에서 분명 열 근 갔는데 시장 안에 일곱 근 간대 가다가 누가 빼먹었나 그동안에 말라 빠졌나 아니야 저울 장사가 쏘긴 거야 사기친 거야 마귀는 사기꾼이야
그 예수님은 이제 당신 만든 마귀를 당신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계시록 20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마겟도 나가지고 천사 보고 천사야 그 쇠사슬 있지 가져와 묶어 뭘 묶어요? 얘 뱀을 묶어야 되지 용을 그래서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무지경에 그 뚜껑 덮었지요? 도장 찍었지요? 너 나오지 마 나중에 천년 끝에 조금 남았다가 그 뱀은 등신 바보요 천치요 시큰 일하고요 세제풀 못 가는 거요 그 뱀 따라갈 거요? 안 따라가? 그럼 아담부터 계속 따라갔는데 그 4천년 동안 불의를 예수가 예, 십자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두 개요. 육체구원, 영혼구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육체구원의 은폐 십자가인데 다른 교회는 불교 십자가잖아요. 유월절 십자가, 초막절 십자가 공입니다. 자, 그럼 2절에요. 너희는 열방 중에 강구하라, 공포하라, 기를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게 이제 70년 항만기거든요. 그 구약의 70년이나 한국의 70년 똑같은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고리 실물인데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건 우상인데요. 벨과 무로닥은 바벨론 우상. 그 물질주의지요. 돈이지 돈.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그 우상 부서지는 것은 다니엘 2장에 우상의 발가락에 철과 지느지인데 공주 뜬돌이 우상의 발을 치니 우상 없어졌죠? 그 뭐가 남았어요? 돌만 남았죠? 거기 스가랴 4장 7절에 머리돌 태산이에요. 알았어요? 머리돌이 이 땅에 태산이로. 그래서 이는 한 나라가, 한 나라죠? 한 나라, 한 국가, 북방에서 나와서, 이게 누굴까? 고레스요. 바벨론이 없어질 때는 바벨론의 금머리거든요. 머리 밑에 분명히 목이 있고 가슴이 있어. 그 나라는 메대파사 나라요. 그것도 팔이 두 개잖아. 팔 한 개 있으면 불편하겠죠. 응? 모든 게 불편하잖아. 팔이 두 개. 우리 교회 앞에요. 어떤 청년이 팔이 하나 없어요. 가면 의족이라. 공부팔. 근데 운전도 잘하고 사과파도 잘 팔고 다 하더라고요. 하도 연습이 돼가지고. 가면 왜 차가 달라? 차가 달라요. 응? 조금 개조했어,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도록 한 손으로 그 잘 살아 그래도요. 근데 두 개 다 없으면 어떻게 못 살잖아. 그 하나에 두 개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세상이 인체로 보면 우상이란 거예요. 인체 우리 몸으로 볼 때 이 지구가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뱀이가 선악과 집어넣어 가지고 이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만든 이 사람이 세계적인 우상이란 거예요. 그 바벨론이 첫째 짐승이 금머리잖아요. 다니엘 2장에 거기는 머리가 다섯 개밖에 없어요. 왜 그 위에 벌써 애굽 아수르 지나갔거든. 다니엘 시대는 그 다니엘부터 재림까지는 다섯 국가야. 그리고 구약에 이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구약 세 나라고 이 종아리 두 개가 동로마, 서로마잖아요. 신약 시대에 그다 발가락은 미국 소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왔잖아요. 은빛 십자가가 그 발을 우상을 치잖아요. 근데 우상이, 발 우상이 지늙은 부서졌어요. 스가랴 1장, 응? 7절에 검은 말이 없어졌어요. 북방 다 갔잖아요. 포도가. 그래서 철만 남았는데 철을 때리는 것이 스가랴 6장, 8절에 흰 말이 검은 말 따라 들어가서 북방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되죠. 그게, 예, 백마의 2차 승리, 동방적사. 북진해서 소련이 뒤집어져서 소련 사람도 앞으로 수르바벨 역사를 부르고 나올 때와 우리가 전하주면요 몰랐다는 거죠. 1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포적 구할 때 요나의 포적을 하고 심판대에 니네 사람이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사람 믿지만 못 믿어서 못 믿는데 저 무신론 국가에서도 예수님 포적같이 니느웨 사람이 마지막 때 세일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일을. 100년 동안 복음도 못 들은 종교 암흑 시대인데 이 복음이 빛이 흑암을 뚫고 나가면 은 새 시대 갈 사람이 러시아에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왕이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왜 북방이냐면요.
자, 라고 계시면 지도 한번 짚어요. 지도 짚어 이렇게 봐요. 왜 북방이냐. 자, 지금 이 바벨론이 70년 망해요. 금머리가요. 예? 그런데 이 바벨론을 어떤 놈이 잡아먹느냐. 이 올 예언이거든요. 예림 50장에 바벨론 일곱 대제국을 누가 잡아먹느냐. 북방에서 메데파사. 예? 이거 북방이죠. 북방에서 북방 와서 잡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이름이 누구냐. 여기는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고 이 북방 메데파사는 다리오 고레스란 말이요.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하룻밤에 목을 잘랐단 말이요. 이게 다니엘 5장 6장이요. 역사적인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끝나가지고 여기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일로 쫙 이제 오는 게 그 수르바벨 기국이야. 70년 마치고. 예? 신통하지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마귀한테 냅다 잡혀서 완전히 막 불평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졌는데 고레스가 와서 이 꼴려주는 거예요. 공평으로. 그래서 여기 포로가 돌아와서 4년 3개월 성전 짓고 이 성전은 이전에 성전 소름보다 더 크다 했잖아요. 거기 학교에서 몇 장이요? 2장 몇 절이요? 네? 8절 9절이요. 8절은 은도금도 하나님 것이고 이 성전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재단의 특색이 이 성전이 뭐냐? 이전에 뭐 저 창세기 아벨의 재단부터 쭉 내려오다가 솔로몬 재단 아무리 커도 학교에서 재단이 최고다. 그게 무슨 재단이냐? 초대교회다. 재림주 영접하는 교회다. 이사 19장의 중앙재단이다. 그 말이에요. 그 위 잘 성겨야 되겠지요? 죽도록. 어깨 빠지도록. 잘 아시겠지요? 그 우리 가는 길은 성경의 길이야요. 성경대로 가냐? 세시대 가지. 내 마음대로 가면요. 막에 따라 불법의 정치로 빠져 수정통치에. 그렇게 이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 때가 왔다니까요. 이거요, 이 예레미야서나 장로교 다니지만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읽어보려도 못 들어봤고, 새벽교회 와서 더 그 배웠는데, 지금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당 읽어봐라. 그 뭐냐면, 뭐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표면적은 구약인데 예행연습한 거고, 진짜 성경의 목적은 재림주입니다. 재림주. 기호 세우고 재림주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합니다. 그 바벨론 멸망에 70년 끝났어요. 그리고 75년도가요. 지금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성경이 이룬 것은 러시아가 망했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망했다니까요. 근데 한국에 하나님이 징조를 줬지요. 풍년을 줬잖아요. 풍년은 이제 신하죠. 한국에 75년도 흉년 오진 않습니다. 요즘 뉴스 보세요. 태풍이 태평양에서 돌아가지고 오다가 일본으로 픽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안 오잖아요. 오면 큰일 나거든. 지금 나라에게 다 이제 이거인데 막 쓰러지면 이제 다 결심 못하면 흑연 들면 하나님 책임져. 이렇게 하나님 태풍을 쏠려. 저따라 저쪽 남쪽에서 홍콩 올라 중국 가라고. 지진도 중국 같이 출진하라. 한국 출진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유다로 쓰기 때문에요. 책임졌어요. 유다는 원수목을 잡아야 되고, 그게 하나의 뜻이, 유단을 범할 자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 정했는데, 가장 적은 유다 땅이 가장 큰 놈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는 못 믿어요. 그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가 작지만은 나무가 된다고요. 예수님, 천국은 이와 같다. 여자가 가루 선물 독에 가루,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집어넣지 않느냐? 그럼 밀가루에 누룩도 가면 먹으래요. 빵이 되지. 그게 삼위일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는 성령이 와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예수님 그 비유설교, 사복음서에서 한 60번 했는데 전부 내가 누구냐? 내가 계자시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미랄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포도주다. 내가 누구냐?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누구냐? 내가 혼인집에 포도주 아니냐? 내가 베데스다 목과에 38년 중풍을자 내가 고쳐줬나? 응? 또 죄인이 들 것에 들고 왔는데 야, 너 죄 사해받았다. 가라 할게. 이러러 갔잖아. 그 예수가 창조자인데 이제 구원자로 왔단 말이오. 창조는 공평했는데
뱀이 내가 발음이 불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로 원대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구원. 여기 119 소방서, 동작 소방서 우리 사무실 앞에 있어요. 이 건물 앞에 있죠. 119 구산 뭐 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아침마다 보거든요. 만나러 와서 아침에 조회하죠. 딱 한 열댓 명 있어가지고 차려 타고 대장이 나와서 이제 강의하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놀아. 하루 종일 놀아요. 할 일 없어요. 뭐 사무도 안 봐요. 불 나면 그때 이제 목숨 거는 거예요. 불 나면은. 불 안 나면 이 사람들이 만나 놀고 월급 받아 먹어. 그거 취직시켜 줄까? 그 대장만 하면 취직시켜. 그건 여자를 못 가지, 남자만 가지. 그런 식으로 우리 재단은 공상잡는 재단이요. 안 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일하라 했거든. 전하라는 거, 이것을,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그게 예수님이 대장인데 대장 말 잘 들어야 되지. 응? 일한 대로 갚아줄긴데. 어제 한 건 했어요? 양심도 없다. 한 건을 해야 되지. 그래. 아이고, 바빠서 안 돼요. 뭐, 밥 먹고 나가, 10분 동안. 여러분, 집 나가면 사람 많지요? 집 밖에 사람 없어요? 뭐, 독가촌이요? 산골짜기요? 하세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나도 해보니까 잘 안 받더라고요. 픽! 그래도 하는 내지 마세요. 욕하더라도 하는 내지 말고 엎드려 절하고, 아이고, 이 생명책인데 왜 안 받을 거래? 하면 그 사람 생명책이라고 다 안 받을게요. 자꾸 중얼중얼 기분 나빠하지 말고 때리면 이쪽도 때 이렇게. 그런 마음 가지요? 전투하지요? 신경질 부리면요? 누가 받겠어요? 또, 예수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잖아요. 살릴 마음. 그 양떼 살려주기 위한 순교자 동무. 예? 나도 전화 받으면요, 어떤 사람 말도 안 쓰는 말 자꾸 따지거든요. 참 화가 나겠나요? 그래도 어떻게 그 상처 주면 안 되니까 잘 다듬어서 변론해 줘야 되지요. 예? 뭐 문자도 들어오고 전화 오는데 말도 안 쓰라는 거예요. 엉터리를. 성경에, 응? 육체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그 말하면 목사가. 목사가 성경에 육체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목사 사도는 육체권 못하니까 눈을 막아놨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아, 마태 24장에 육체권이 있잖아요. 그, 그러면 뭐 평생 목회했는데 마태 24장 많이 봤겠지. 예수님이 세상에 종말론인데 그 눈에 딱 가려워서 안 보이는. 만약에 그게 보인다면요. 강대상에서 육체권 하면요. 그 목사 그 교단 쫓겨나. 일한 데가지고. 응? 자,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이게 바벨론 70년 끝나면 바벨론이 무너져요. 팍상 무너져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무너질 때 70년 되면은 70년 25장 29장 두 번만 했죠. 예루살렘이 70년만 돌아온다는 거.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돌아온다 했죠. 이것이 31장 21절에 세일 창조요. 스룹바벨 머리돌이요. 스가랴 4장에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연합이 전붙는 건데요. 인 맞는 거, 접목, 연합한다. 하나가 됐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할례가요, 예수의 세례인데 예수와 연합하는 거요. 예? 예수와 연합해. 그래서,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2000년인데,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만. 그리고 예수님도 받았어요. 예수님도 율법에 태어나 율법을 존중했어요. 당신의 율법 때문에 당신이 부활하거든요. 물로 세례받지 할례 안 합니다. 그 할례가 포면적 할례는 구약이고 이면적 할례는 예수의 세례란 말이죠. 그걸 표현한 것이 바울사도의 골로새 2장이에요. 알았어요? 그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율법은 7일 안식일이 토요일. 예수님이 부활해서 8일로 계획했대요. 계획인데 계획을 안 믿고 다시 돌아가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식교인이나 7일 안식을 믿으면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했다면요, 예수님의 교훈을 100% 받아야 돼요.
자, 하리라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뱀이 잡아갔어. 마귀가 잡아갔다는 게 약해서. 그럼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뱀을 이기게 만드시지 왜 잡혀가게 만드느냐 그 말아요. 그 문제 풀렸어요? 왜 잡혀갔는지? 잡혀갔으니까 주님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지. 사람이 한강에 빠져 죽는데 그냥 두면 죽으니까 빨리 가서 건진 것이 해롭다네요. 응? 줄을 던지지, 생명줄을 던져서. 그 예수가 생명줄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면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고, 죄를 짓는 것은 고의가 아니고 약해 넘어졌잖아요. 누가 죄를 좋아합니까? 죄는 실시. 그런데 가다가 발이 가다가 돌을 탁 차면 부지중에 엎어지잖아요. 그게 죄라요. 많이 엎어졌죠? 응? 안 엎어졌어요? 그럼 신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위에서 왔다니 강생이 왜 구원하러 왔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응?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목자가 문제요. 그 뱀은 마귀는 지도자만 잡아가면 다 돼. 지도자만 잡아먹으면 그 밑에 쫄병 다 잡혀. 응?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뭐하느냐. 우상숭배. 솔로몬부터 영적으로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10계명, 1계명, 2계명은 안 하고 금송아지 학회 절하고 사마리아 왕도 여러 왕도 단과 베델에 송아지 두 마리 놓고 하나님이 두 분이야? 응? 지을 것을 잊었도다. 이게 6천년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에 영혼의 안식이 왔어요. 예수 영접하면 이제 몸이 안식이 없어요. 그 몸이 이렇게 병들고 아프고 쑤시고 피곤하고 어? 하지요. 그 우리 십장성가 피곤에 잠겨 쓰러진 자 세임을 주어. 저 뭐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 선악과 질이에요. 이 세일성가 가사가요. 저 뭐 성경을 간추린 거예요. 기도요. 쉴 곳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예? 그 만나면 잡아먹는 거야.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법은 유다가 승리인데 쌓아보니까 잡혀먹히는 거야. 그렇게 다니엘 8장에 응? 그 마카비오 탄식이 있잖아요. 이 마카비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 167년에서 163년 동안 시대, 그 시대 유다 사람인데, 마카비라고 이름 붙인 것은, 게릴라 전인데, 망치로 갑자기, 헬라나라를 쳤다는 겁니다. 그 헬라나라의 그때 통치자가, 에피파네스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리스 왕인데, 유다가 고통을 받는 거요. 2300주야. 그 다니엘 8장. 14절이거든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격이 된다. 그 6년 반 동안 짓밟히는 거요. 헬라 나라에. 헬라가 일곱 무리 가운데 다섯 번째죠. 그럼 유대 나라가 하나님 세운 나라인데 원수가 막 짓밟는 거라. 2300주야. 그 2300주야가 날짜로 하면 그렇고 연대는 한 해서는 7년입니다. 그게 마카비가 탄식하는 거 자기 민족을 앞에 놓고 아 슬프다 나는 왜 태어나서 내 민족과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아야 하는가. 계속 망하는 거요. 힘센 눈을 잡아가는 거요. 하나님 붙였거든. 네가 다 뜯어먹어. 그러나 뿌리는 뽑지 말고 가지만 꺾어 가라는 거죠. 그 아수르가 390년 맞죠? 유다는 바벨론 70년 맞죠?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에 몇 년 잡아먹혀서 400년. 응? 우리 한국은 소련에게 70년. 아, 일본이 소련 아니라도 우리 원수잖아요. 그렇게 계속 먹혔는데, 먹히니까 먹힐 때 탄식이, 응? 나는 왜 여기 살다가 이 도성이 적의 손에 넘어가고, 성소가 외국인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가? 예루살렘의 영광이 된 기물들이 약탈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원수의 칼에 맞아 쓰러져 가는구나. 이 유다 왕국을 나누어 먹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었으며 이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는가? 이 왕국은 그 모든 장식을 빼앗기고 자유의 몸이 노예가 되었구나. 아름답고 찬란하던 우리 성소는 이제 폐허가 되었고 이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다. 이제 더 살아 못하겠느냐? 그래 좀 살아봐. 이제 해볼 거니까 너 부활하면 이제 너도 왕권 부활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부활시켜요. 같이 살자고. 그게 맞아 죽은 게 실패가 아니고 승리요. 아벨의 승리요. 한 뱀한테 맞아 죽으면 이제 왕이에요. 그 뱀은 잡아먹는 사명이에요. 예? 그게 지금 마귀는 악령인데 우리 속에 선악과를 집어넣고 미혹시켜요. 그래서 남을 공격해. 그게 사탄이에요. 예? 사탄이요. 율법의 죄는 십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뭐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법을 바꿔놨어요. 마태 5장 보면요. 이 법이 더 좋은 법이에요. 예수님 법이 믿음의 법이 구원의 법이고 율법은 저주의 법이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그랬잖아요. 그 실제로 사람을 죽여 살인이지 마음으로 미워한 건 살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와가지고 엄청 법을 높여놨어요. 형제를 위하면 살인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도망 못 가는 거야. 딱 잡힌 거예요. 마음이 문제거든. 그 바깥의 법은 율법이고, 마음의 법이 뭐냐? 믿음의 법인데, 성령 오면은 할 수 있고, 안 오면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가서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 바벨론의 심판, 7절에요,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범죄자요. 그런데 강대국들은 심판받을 범죄고 우리는 구원받을 범죄요. 죄가 두 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어요. 그 애석했던 불태역자는 죄 짓는 게 용서 못 받아요. 그 야곱은 죄를 많이 지어도 예수님이 그 죄를 걸머졌어요. 그 예수 공로로 용서받는 거예요. 야곱이 좋지요?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죄 짓고도 죄 없다고? 죄 짓고도 죄를 모르면 그 정말 진짜 지옥 갈 사람이요. 그 여러분은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럼 바울이 동생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살았죠. 죄 없는 줄 알았죠. 끄떡끄떡 하면서. 온통 몸이 죄 덩어리인데.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사같이 하라. 선구자 되라고. 우리가 선구자요. 이 구의사 선구자인데. 보라, 내가 그 큰 연합국으로. 연합국은 메대파사요.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아까 지도 봤지요? 연합국. 메대파사가 연합국이 합해가지고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항오를 벌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하살은 연숙한 용사 하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수르바비인이요. 스가랴 4장의 머릿돌이요. 이 말씀은 마귀를 잡는 말씀. 이 말씀 입만 다시 연하면 육륜족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5개월 동안에. 예?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이게 이제 초막절인데요. 바벨론의 문에서요. 하나님의 인권 앞에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절. 나의 산업을, 이 산업이 야곱의 열두 지파가 산업 기업입니다. 예? 나의 산업을 노락하는 자여. 그렇게 에덴동 산을 잡아먹는 뱀 보고 6천년 잡아먹었잖아요. 그니 뱀을 잡아서 무적에게 던져야 된다니까.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하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미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강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바벨론이 아주 모수게 생겨 처음에는 강했는데 하나님 버리니까 죽는단 말이죠.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의 날에, 예? 머리돌 두고 나가면은 수르바벨이고 진노 날에 머리돌 없으면 바벨인데
거민이 없는 온전한 항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여러분, 소련이 망했어요. 75년도. 그렇게 안 보이죠? 보여요? 그 무장된 사람은 푸틴이 나와도 나는 70년도 끝났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넌 지옥 간다. 그렇게 믿어져야 말씀이 무장된 거고, 이 세상을 보고 미국도 망했다, 소련도 망했다, 영국 다 망했다, 유다만 남았다. 이게 성경 목적이요. 그 유다가 원수목을 잡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새천년안식인데, 14절이요.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줄이거든요. 군인들 줄 서서 내려온다. 항오를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예? 지금까지는 화살을 갈고 있어서 하다 갈았어. 이게 서가라 9장 13절에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 삼아서 누구를 쳐요? 헬라를 쳐요. 그게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5개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란 말이죠. 그 우리나라 10일 한란. 그다음 첫째 하 5개월. 둘째 하 42달. 이 666 잡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로다. 그게 예수님이 유대인들 만났을 때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들을 미쳤대. 예? 그 제정신 아니죠. 뭐 들렸죠? 그게 예수님이 지리를 앉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받아쳐요. 우리는 자유인이요. 남의 종도 안 됐고 포로도 안 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정통인데요. 이렇게 했거든. 그게 너희들이 착각한다. 너희 애비는 마귀야. 아브라함 아니야. 아브라함은 나하고 친구관이야. 예?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 친구죠.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죠. 근데 내가 아브라함을 봤거든? 아브라함이가 조카를 저 전쟁에 뺏겼는데 포로로 찾아왔어. 아브라함이가. 아브라함 집에 군대가 몇 명이요? 310? 50 좀 맞았다 그래도. 318명. 318명인데 자가 군대죠. 그 추장이야, 있는 추장. 동네 장이야, 아브라함이가. 그 군대를 길렀는데 갔어, 내가. 하나님 같이 하니까요. 그 다섯 나라가 자기 노시가 저기 소돔성 살았잖아요. 잡혀갔거든? 소문 듣고 조카 찾으러 가서 찾아오다가 메기세덱이 만났어. 메기세덱을 살렘에서. 살렘에서 메기세덱이 예수를 만났다고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응? 친구거든. 그래서 내가 전쟁을 이기고 왔는데 도와줘, 강사 11조 맞추고. 그게 메기세덱이가, 친구야, 잘 만났다. 왔는지 안수받고 안수해주고 또 포도주 두고 떡 줬거든요. 그게 창세기 몇 장이요? 14장 18절.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조상 족보도 모르면 되겠어요? 응?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그 말 하니까, 당신 나이 몇 살인데? 서른 살이지 태어난 지는. 근데 늙어서 고생해서 50살로 보이거든. 50도 못 됐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봤단 말이야. 그 여신이 다 보냈거든요. 또 받아쳤지. 탁구고 받아쳤듯이. 주머니 받거니. 근데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지? 먼저 있었죠. 자존자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는 미쳐서 귀신 들려서 헛소리야. 그게 예수님, 네가 귀신 들려서 너 애비는 마귀야.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했어요. 그럼 예수가 마귀 뱀 만들었죠. 그럼 뱀이 하와이 가서 뭘 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안 좋은 되겠죠. 거짓말이죠. 그게 이제 공평이 무너졌다니까, 이렇게 됐다니까, 그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신이 죽고 올라주는,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몇째 아담이요? 두째 아담이지. 첫 아담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성경 원리가요, 어떠면 내가 설교하는 그렇게, 에이구, 제시란 말이지, 제시 입장에, 저 봐, 대가리 떨어진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착각해요. 여러분들은 아담부터 제통에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잖아. 제통에 빠져서 죄 짓지 말자. 아이고, 꼴값하니, 진짜, 돼지가 잡혀가서, 돼지 다리 다는 그 갈고리에, 천장에 달아나는데, 달린 돼지가, 그런 돼지 보고, 야, 너 여기 왜 왔냐? 지는 달려있으면서 흥본다. 그런 식으로, 아담부터 막, 제통에 빠졌는데, 의인 한 명도 없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 그래 유대인들이 죄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죄 없대. 예수 안 믿어요. 죄가 있어 믿는데 없으면 못 믿잖아. 그 우리 죄가 많으니까 이방에 와서 예수 믿잖아요. 근데 죄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죄 없대. 그 착각하네. 그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넌 절대 죄 없다. 는 의인이다. 유대인 속에 뭐가 들어가세요? 마귀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 이 사탄의 새끼들, 예수님은 거짓말 못 하셔. 그 유대인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는 마귀야, 뱀이야. 그 예수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 마귀는 좋다고, 야, 예수 이제 죽었다. 이제 예수 끝났다. 이제 예수 사명 끝났다. 근데 부활했단 말이요. 부활. 그렇게 부활해서 이제 이 몸이, 이 육체가 변화책이 되거든요. 그 붙을 수도 없어. 잡을 수도 없어. 척하면 가버리거든. 못 잡아. 그러니까 하늘에 갔단 말이지. 오시면은 너 죽었다. 일곱 머리 짐승들. 그게 성경의 핵심이고 구원론인데, 보통 사람이 죄 짓습니까? 사명이 마귀가요, 지 새끼는 안 잡아먹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기름 붓고 사명밖에 못 잡아가지, 일반 편 잡아다 수입도 없어, 소출도 안 나. 예? 장사 안 돼. 적어도 아브라함을 잡아먹고 솔로몬을 잡아먹어야 마귀가요, 큰 소리 땅땅 치지. 근데 하나님은 수르바벨을 더 크게 성례 주는 거니까 마귀가, 내가 잡다 이렇게는. 알았어요? 알았냐고요? 죄는 행위가 아니고요. 마음이 죄요. 마태 5장에 마음으로 벌써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여러분 미운 사람 없어요? 가서 계속 찌르면요, 미움이 나와. 나중에는 밉죠? 나도 밉지. 자꾸 야단치니까. 그 미움이 살인죄라니까요. 뭐 칼로 안 찔러도 마음이 벌써 돌아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오늘 집에 가서 마태 5장을 읽어보세요. 팔복을 받아가려면은 마음이 천국에 가야 된다. 마음이 천국에 가야 복을 받아가지. 마음이 지옥인데 천국 안에 못 가는 거지. 자,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했어요. 이게 이제 5개월 또 아마겟돈 때. 15절에요. 그 사면에서 소리 질러 칠저다. 그가 항복하였고 바벨론이 항복했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해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보수 원수 갚아 70년 만에. 그래서 고레스가 에스라 1장에 수르바벨 돌아가라 했죠. 이루어졌어요. 보여주는 포면이고 지금 우리 1975년도 이 제단의 은폐식 가는 이면적으로 세계적인 수르바벨 역사가 나갑니다. 자,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자.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바벨론에 박살난다는 거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예, 70년 동안 유리방황했지요.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잡아먹어.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어. 엘지파를 먹어서 390년. 다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그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마귀가 계속 잡아먹어. 그 예수님이 와서 구원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잖아요. 자, 문제가 없으면 예수 올 필요 없어요. 이 지구 땅에, 당신이 만든 지구 땅에 인간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지, 문제가 없으면 올 택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 일곱 문에 차례차례 벌하는 거요. 그 러시아가 75년도 끝났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목장, 초장으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럼 이제 궁극적인 셋이 됩니다. 에덴 동산인데요.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사 43장 19절에 세일을 행하리라. 사막이 강이 터진다. 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 지금 죄가 많아요. 원죄가 꽉 차 있어요. 응? 원죄 꽉 차는데 70년 만에 죄 없애는 기호가 세워지고 세일이 창조되는데, 이제 우리 선구자 모집하고,
그래서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그럼 과거에 죄가 있었단 말이죠. 그 원죄 자범죄.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도 두 개를 없애줘요.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입니다. 남긴 자죠. 그게 도망가지 말고 남으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면 죄를 뽑아준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로다임의 땅을 치며. 므로다임이 일본이 갑절의 폐역인데 바벨론을 가르쳐요. 북옷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성경은 현재 사건입니다. 이 성경이 심판입니다. 그럼 읽어드리면 변화가 되고요. 이걸 발로 차면요 죽습니다. 성경을 발로 차면 죽어요. 일본 놈들이요 한국의 식민지 때 우리 어머니 성경 찬송을 먹칠 해놨더라고요. 먹칠을. 그래 일본 막 했잖아요. 성경을 먹으러 보지 못하게 그어놨단 말이에요. 각계로 돼, 각계로. 전부 각계로. 아, 그 찬송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보여주면 좋는데. 아, 그 어릴 때 그 뭐 귀한지 모르고 이사당에 다 잊어먹었지. 응? 혹시 청계천 고서점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 그런 찬송이 있는가. 응? 먹칠한 찬송. 옛날 거.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그 땅의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예? 바벨론 써내는 방망이요. 이사야 10장 5절에 막대기 유다를 칠렸고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70년 만에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항부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올무를 알아요? 내가요 어릴 때 시골 살았잖아요. 가만히 밤에 누웠으면 고개가 먹고 싶어. 끈고기도 먹고 싶고 토끼고기도 먹고 싶어.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산에 껑이 많은데. 응? 토끼도 많은데. 그래서 시장 가서 청산가리를 하나 샀어. 청산가리가 탁구 고만해. 응? 그거 한 2천원 사요. 사가지고 작게 부숴가지고 좁쌀같이 만들어가지고 이 짐승을 잡으려면 유인해야 되거든요. 그 짐승이 잘 먹는 게 뭐냐. 저 찔레꽃 열매 가을에. 내가 가면 찔레 있지. 찔레꽃 그 송이 그거 한 송이 따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만 면도칼로 위에를 딱 잘라버려. 그래 씨를 파내 바늘로. 그 빈통이잖아. 거기다 청산을 집어넣어. 딴 걸 잘라서 뚜껑 덮어. 그 보면 몰라요. 아니 약이 들었는지. 그걸 두문두문 꽂아놔. 산 밑에 보리밭에 겨울에. 그럼 토끼가 와서요 그걸 즐겨 먹어. 토끼는 밤에 눈이 밝아요. 빨간 게 잘 보여. 자, 먼 데서 먹어요. 먹고는요, 1m 앞에서 죽어버려. 얼마 청산가리 독한지. 내가 많이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기도 팔기도 하고. 한 번은요, 토끼가 죽었잖아요? 너구리가 잡아먹었어 또. 너구리가 토끼를 먹고 또 죽었어, 너구리가. 세 번째로. 그것도 청산가리가, 그게, 저 자살약이거든, 청산가리가. 응? 그거 먹지 마세요. 이? 뭐가 죽어요? 근데, 너구리가 죽었어요. 참, 너구리 고기 맛있어요. 소고기 뺨쳐요. 얕은 맛이 있고, 얼마나, 근데, 내가 혼자 못 먹어서 왜 할머니 갖다 줬지? 같이, 이 손자님이 고기가 내 참 맛있다, 야. 그게 머리에 입력이 됐어. 그게 맛있어. 근데 요즘은 너구리 발이 붙어서 못 먹잖아. 개같이. 그때는 맛을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산, 뒤산에, 토끼껑은 다 내가 방목하는 거예요. 내 것이 내가 주인이요. 그 나를 따라서 또 사람 따라 하더라고요. 내가 이사 온 다음에. 그 잡아먹는 방법이. 근데 한국은 마귀 잡는 틀이야, 틀. 그래서 이제 창에도 있어요, 창에. 창에, 스프링 창에. 창에도 또 토끼를 잡아요. 토끼를 이렇게 다니는데 소나무로 이렇게 망을 해놓으면 토끼가 안 넘어가고 피해가요. 그 여기다 목에다가 창에 넣으면요. 탁, 딱 보면, 착 하면 착해요. 그걸 한날은, 12시 됐는데, 밤에, 꽥꽥 소리나. 아, 잡혔구나. 아침에 가보니 잡혀서. 얼마나 이 애를 썼든지, 이, 뼈는 떨어졌고, 가죽만 남아서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 살려줘야 되는데, 고개 먹고 싶어 잡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장 약한 한국 보고, 일곱 머리 잡아먹으래. 그거 본문이요. 24절에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예? 그 이 장세기 49장 8절이요. 유다는 원수복을 잡았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 대한민국이 소련을 이겼다는 거. 예?
온 세계의 방망이 바벨론아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항구지가 되었는고.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어. 너 눈에 안 보이지? 너 대한민국이 뭔지 모르지? 너 잡는 툴이야 이놈아. 구의사 재단이 그래서 학교에서 서그라스의 머리똘이 태산을 평지 만드는 서그라스 사단 취지 아닙니까? 맞지요? 맞다니까. 이 초막절이요.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남받되어 잡혀도다. 끝났잖아요. 그 구약에 보여줄 때는 고레스가 다리오가 분명히 베사살 목자를 났지요. 그럼 다니엘 5장에 베사살이 1천명의 무무백관을 모아놓고 술을 먹고 마셔. 막 취했어. 술이 취했어. 왜? 바벨론 최고라는 거야. 그 죽을 때 되면요 술 먹고 죽어야 편하지. 그래, 그날 밤에 하나님 격동시켜서 고레스 보냈어. 야, 들어가서 베사살 목 잘라. 그래서 나라가 머리가 떨지니까 메대 파사 왔잖아요. 그게 다니엘 5장에 나와요. 마지막에 메네메네 대게 루바로시니야. 알았어요? 그 베사살 술 먹고 취하는 하나님이 글자셔서 사형 선고야. 그 손가락이 나서 술 먹는 맞은 벽에 분벽에 글자가 그 글자가 메네메네 대게 루바로시니인데 아무도 못 읽어. 그 다니엘이가 그 왕의 할머니가 불러서 갔거든. 다니엘 선지자님 이 글자 좀 보고 보세요. 깎고 놀라거든. 아이고 베사살 왕이요 오늘 밤에 죽어. 끝나서 끝났도다. 70년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매네매네 대게 우발할 수 있는. 그래서 메대파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떨지고 메대파사잖아요. 그럼 오늘 발가락에 머리가 똑같아. 바벨론에도 써리니 바벨론이 떨지고 메대파사 구의사가 나왔다니까요. 75년 은빛 십자가. 이쯤 깨달으면 좋겠어. 응? 응? 가거도 70년 만에 목이 떨어졌다. 그럼 종말도 소련이 75년 될 때 70년에 목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시 연이에요. 응? 확실합니다. 응? 응. 그게 세상은 다 버려도 우리 구의사 버리면 안 돼요. 구의사는 꼭 안고 다녀야 돼요. 응? 세상은 버려도 구의사 버리지 마요. 아멘 했어요. 응. 우리 지금 아멘 소리 기판한다고 아멘 하면. 그래서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몇 년 6천년 다투었잖아 이놈아. 응? 그래서 만남바 대여 누구 만나서 술벌벌 만났잖아 머리돌 잡혔도다. 오늘 효과제요. 오늘 잡았으니까 참 만족하니까 효과제하고 내일 아침에 남은 말씀도 많아지 또. 응. 그만 치보고 성가 부릅시다. 15장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세일의 교단 피곤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때를 몰아내는 동방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선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예지예정하시고 땅을 만드셨고 뱀을 만드셨고 아람을 만드셨고
사함을 붙였나이다. 율법의 공의를 따라가지 못하던 이스라엘에게 속죄의 제물을 주고 구원받는 방법을 제사법을 주고 불법에 넘어갔으니 공의로 찾아왔지만은 아무도 따르지 않고 율법도 버리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걸머지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이 불의의 세계, 불법의 세계를 공의로 세계로 만드셨나이다. 공평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주님이 벌받고 우리 살려주셨나이다. 이걸 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가 되려면 예수의 사랑받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수리법의 단체가 되어야만 되겠나이다. 말씀 밝혀 믿음 주시고 본문대로 될 줄 믿고 아멘 아멘으로 양식을 먹고 변화돼서 이날까지 아담부터 모조리 흙으로 갔지만은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는 변화체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